일단 올림픽 첫 번째 거. 이거에서 중요한 문장 뭐 있었어? 아 맞아. 그리고 또? 중요한 문장. 앤세스터? 어 그게 왜? Our cousins. 어 그게 주제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y which 이렇게 있는데 요 위치의 역할이 뭐야? 요 by which, 요 which 무슨 역할이야? 의문사야 아니면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야. 어떻게 알아? 관계 부사가 된다고? 일단 요 which, 아, 왜 안 폈어? 관계대명사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그치? 그럼 봅시다. 앞에 선행사 있어? 안녕. 딕셔너리 선행사 같은 게 있네.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All genes sure are translated. 수동태 다 자 있는 거 아니야? 불완전해야 되는데 다 있는 거 아니야? 어? 목적격? 비수동태에는 목적어 없지. 어.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어. 아, 그치. 원래 바이가 뒤에 있었어야 되는데 앞에 같이 땡겨져 왔었지. 어, 만약에 바이를 이쪽에다 쓰면 바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위치 대신 뭐 쓸 수 있어? 그치. 얘는 이제 따로 떨어졌으니까 대수로도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요 위치는 사실상 원래 시너리를 같이 데리고 뛰는 거였어. 그래서 모든 유전자들이 변 해석될 수 있다. 뭐 위에서? 사전에 의해서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치? 바이 위치, 그냥 위치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요 대신 무슨 역할? 관대, 어떻게 알아? 아, 그니까. 왜 써놨는데, 어떻게 알아, 관대지? 어. 뒤가? 어, 선행사 앞에 있고. 뒤에 주어가 없어서. 주어가 없어서. 그러면 have been looked at. 처음에는 여기도 뭔가 뒤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전치사 뒤에 목적어? 근데 그거 수동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라 look at 원래 무슨 뜻이야? 보다. 보다, 그치. 얘는 하나의 동사야, 그치. 전치사의 목적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동사의 수동태라서 목적어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 not just. Not just, 어디 갔어? Not just. 어, 이거 not only랑 똑같은 표현이지. Not only, not just.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But also. 그치. 그래서 A랑 B랑 하면 뭐야? Not just A, but also B 하면? A는 여기 어디 쪽에 있어? Obvious cousin, 요 전체가 이제 다 A고. 뒤에도? 요 뒤에 동물들 다 B. 아, 여기서 뭐 딱히 큰 거 없고. 뭐 뒤에는, 뒤에 literally 무슨 뜻? 문자 그대로 literally 하면은 네? literally 하면 literally는 말 그대로고 literally 하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를까? 얘는 말 그대로고 얘는 문학적으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다른 거지. literally는 말 그대로, literally는 문학적으로. 어? 아, 써놨다고? 근데 왜 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뭐 중요할까? 맨 위에서 요 표현 있었지? On the verge of 무슨 뜻이야? 뭐라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었지? 뭐랑 비슷해? 아, 그치. Be about t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Be about to 다음에 ing 써?
be about to는 얘 to 부정사라서 to 동사거든요. 그래서 to by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그다음 where at 무슨 뜻? 반면에 뭐 똑같은 반면에서 뭐 why 이런 걸 썼고. 그다음에 be aware of 우리 저번에도 한 것 be aware of 그렇죠. 알다 그치. 그다음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었고 여기서의 주제는 뭐였지? 주제. 요 글, 요 마케터 이런 거 딱 손님 이런 거 보자마자 딱 주제 떠오르면 좋지. 무슨 내용이었어? 마케터가 뭘 해야 돼? 준비를 알고 준비를 해놔야 돼. 왜 준비를 해놔야 돼? 그렇지. 돈 벌려고 팔라고. 소비자들이 살 준비가 돼 있는 거를 기다리고 바로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근데 요 맨 위에서는 왜 never have heard 쓸까? 왜 may have pp 써야 돼? 과거. 왜 과거 써야 돼? 과거에서. 과거에서? 그럼 해석해봐. 아들 이제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여기 앞에는 다 may, be, do, 나 다 현재 썼는데 얘 갑자기 왜 과거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재 그냥 걔네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한데 걔네가 들었던 건 언제야? 과거니까 여기서 과거로 추측해서 may have pp 꼭 써야 되고. 아, 그 다음 거.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해. 뭘 주장해? 인간들은 역사적이지 않다고 아니면 역사적이라고? 역사적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 얘네는 부인하지. 극소수가 부인하지. 그럼 대부분의 철학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야? 대부분은 인정한다는 뜻이지. 극소수만 부정을 하고, 어퓨가 아닌 그냥 퓨니까 극소수만 부정하고 대부분은 인간들이 역사적이라고 믿는다. 히스토리컬과 히스토릭의 차이가 뭐야? 둘 다 형용사 같은데. 역사적이고. 역사적인이고 히스토릭은. 비속적. 기념적인. 뭐 비속도 기념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념적인 그리고 얘는 역사적인 완전 다른 뜻이니까 이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뭐 있었지? most of which? 여기서 which 앞에 이거 most of는 일단 왜 써야 되지? most 안 쓰고? of which라서는 아니고. most와 most of의 차이가 뭐야? most가 대부분. most of는 대부분 아니야? most 뒤에는 일반 동사. most 뒤에는 일반 동사하고 most of 뒤에는? 대명사나. 의문사 아니야? 왜 대명사 그래? 무슨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래서 얘도 대명사처럼 쓰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most of which가 누굴 가져왔어? 그러면 얘 most of them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most of which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most of which 쓰고 왜 most of them 쓰면 안 될까? most of them은 안 될까? most of them 쓰면 안 돼? 자, them과 which의 차이가 뭘까? 얘도 대명사고 얘도 대명사 아니야? 얘는 그냥 대명사고 얘는 무슨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지. 관계 대명사는 역할이 뭐가 있어? 대명사 역할도 하고 또 무슨 역할도 해? 관계에서 대명사는 찾았어. 관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관계일까? 접속사 역할을 할 거야.
속사 역할도 그래서 같이 해줄 거야. 자, 그럼 따져볼게. 요 맨 위에서부터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부터 얘가 주어인 것 같아. 얘 동사는 어디 있어? The same is 주어 동사 이렇게 있네. 그럼 여기도 most of which are modified 주어 동사 두 개 있네. 접속사 지금 가운데 있어 없어? Social institution, such as는 전치사고, famil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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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o on. 가운데 접속사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은, 만약에 댐을 써버리면, 대명사만 오니까 접속사가 여전히 없는 채로 그대로 있는 거고, 위치를 쓰면, 위치가 댐처럼 대명사도 해주고, 접속사도 같이 해주네. 그래서 댐을 쓰면 돼, 안 돼, 여기서는? 안 돼요. 댐 쓰면 안 돼, 여기서는. 성현아, 여기서 댐은 왜 쓰면 안 된다고? 접속사가 없어서? 어떻게 알아? 접속사 꼭 필요해? 이 문장에서? 왜? 그 찾아보니까 주어 동사가 지금 두 개 있네. 그래서 접속사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없는 거 보니까. 접사 역할도 하는 관계대명사를 위치를 갖다 써줘야 돼. 이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some kind of text 하고 요 대수는 무슨 역할이야? 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알아? 주어가.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주어가 없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됐었지. 그다음에 practice 3. metaphorically 무슨 뜻?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었고. 이거 이제 인간의 뭐 기억이랑 도서관 있던 건데, 이거 무슨 내용에 관한 거였지? 기억이 도서관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무슨 내용이었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야? 말하고 싶은 내용. 자아를. 그래서 자주 쓴 기억도 도서관처럼 자주 이제 메모리 앞쪽에 있을 거고, 우리가 평소에 잘 기억하지 않고 그랬던 거는 잘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올라. 또 뒤쪽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요 popularity 앞에 predicted 얘는 뭐로 쓰인 거야? 수동? 그치. 지가 인기도가 예측하는 게 예측된 인기도니까 여기선 PP로 꼭 써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도 보면 must have encountered 이렇게 있네. 왜 이렇게 써야 돼? 조종사의 과거야?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문장 처음부터 볼게. For example부터. That the more fluently. 이거 어디서 봤어? The. 비교급 비교급 앞에 더 안 붙이는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지. The plus. 비교급.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원래는 주어 동사가 항상 문장 맨 앞쪽에 왔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한 경우라서 비교급을 먼저 놨어. 뭐 형용사든 부사든. 그러면 준아 이거 해석해 볼래? The more fluently retrieve an item 여기서. 우리가 뭐를? 기억. 다시 해봐, 그래도. 더 쉽게 해낼수록. 과거에 더 자주. 자, 그래서 이거 더 뭐말수록 뭐마다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더 이렇게 자주 할수록 우리는 과거에서 이것을 더 많이 만난 거야? 아니면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과거에 더 만났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를 쓰는 거고 여기서는 과거에 이랬어야 한다 하면서 과거 추측을 쓰는 거고. 잘렸어. 중간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in contrast 무슨 뜻?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래서 앞에 되게 인기 있는 책 앞에다 두고 인기 없는 책 뒤에 둔다 이런 내용이 반전되는 거였습니다. In contrast 말고 또 뭐 쓸 수 있을까? While도 쓸 수 있고 반전시키는 접속사도 있어. 뭐 however도 있고 뭐 on the other hand 이런 식으로 반전시키는 것들. 어? Whereas는 괜찮긴 한데 여기선 좀 극명하게 반전시키다 보니까 Whereas는 그냥 살짝 다른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어? But? But도 썼는데 But 같은 거 선생님이 낼까? 어 그런 쉬운 건 잘 안 내시겠지. 자 그 다음에 2과 Be reluctant to 무슨 뜻? Be reluctant to 꺼리다 그 망설이다 꺼리다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있어? 꺼리다 망설이다 이런 거 뭐 H로 시작하는 거 Hesitate 그치? 뭐 꺼리다 뭐 주저하다 Hesitate 자, 우리는 뭔가 변화를 싫어한데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왜 변화를 싫어했어? 어? 변화가 불편함을 부여할 때 왜 불편함을 데리고 와? 왜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야 돼? 아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경 써요? 변화가 일어난지 왜 평화로웠어 그동안?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이제 주제가 이건데 인간이 뭐라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이랬어? 적응 말고 습관 습관 맞아 습관이었지 우리의 행동이 다 뭐로 이루어진 거였어 사실? 습관 습관에서 이제 행동으로 다 만들어진 건데 갑자기 바꿔주면 불편하겠어 그치? 자 여기서 요거 So minor on attraction 요거 똑같은 표현으로 뭐 쓸 수 있지? 자 여기 써놓을게 자리가 좀 부족하네 여기다 일단 so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on a on 그 다음 명사 이렇게 있던 거 그러한 요런 거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한 이런 명사 그래서 그러한 이런 단어 보이지 그러한 s로 시작하는 그러한 so 말고 S로 쌓인 그러한 뭐 그런 SU 서치 그치 서치 그러한 이런 뜻이 서치 서치로 얘를 바꿨으면 얘가 구조가 조금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어? Search on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었지 그래서 얘 뭐로 바꿀 수 있어? So minor on alteration은 Search on minor alteration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꿨어 됐었지 요렇게 뭐 사소한 여기 수반할 때 불편함이 오는데 how much more so 요 so는 무슨 뜻일까 요 so는 우리 so의 역할이 뭐가 있지 so의 용법이 그래서 접속사로 그래서도 있고 매우 너무 이런 부사로도 쓸 수 있고 또 여기서 일단 접속사는 당연히 아닐 거고 앞에 if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런 걸 쓰려면 뒤에 형용사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뒤에 형용사 꾸며줄 것도 없고 그럼 둘 다 탈락이네 나머지 세 번째 그러한 이런 뜻이 있고 앞에 내용이나 이런 걸 가졌던 그러한 이렇게 쓰는 그러한 그러면은 요 소는 뭘 가져왔을까 앞에서 얼마나 더 그러할까 만약에 심각한 뭐 중요한 변화에 있어서는 할 때 자 아까 사소한 변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사소한 변화에서 사소한 변화에서 불편함이 왔어 그치
그렇다면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행동 같은 걸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더 어떻게 될까? 한번 얘기했잖아. 사소한 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불편함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더 중요한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더 불편하겠지. 그래서 한 번씩 모을 수 없는 얼마나 더 불편함이 올까 이런 뜻이 되겠지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한번 적었는데 안 적은 사람 다시 적읍시다. 그래서 소는 무슨 뜻이야? 불편함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더 많은 불편함이 올까 이런 식으로 썼었고. It is easy. 요 is는 무슨 is야? 뭐야 여기서? 봐줘? 어떻게 알아? 뒤에 to 부정사 있어? 아 있네. 그러면 얘를 직접 진짜 목적어인가, 아 진짜 주어인가 한번 넣어볼게. 왜 사람들이 이러한 거 생각할까를 상상하는 것이 쉬워? 어 쉽지. 자, 사람들이 상상한대. 뭘 상상해? 사람들이 상상해. 생각해. 뭘 생각해? 변화를, 그치, 얘가 목적어였고, 참을성이 있어 없어? 그래서 참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지. 오형식처럼 만들어진 문장이었고. 아, 그 다음에, When they're while driving, you wide은 무슨 뜻이야? 반면에 아니면 동안에?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운전하는 동안에. 요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지. 어떻게 알아? 동명사일 수 있어. 인사인 걸 어떻게 알아? 왜 동명사는 안 돼? 동화내니까. 동화내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화내는 뭐가 나와야 돼, 뒤에? 얘 접속사니까?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치? 일단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있어야 동명사가 주어를 하든, 목적어를 하든, 보어를 하든 하겠지. 그치. 일단 동사가 없으니까 동명사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분사라고 생각한 거지. 마침 주어 동사가 없이 분사가 먼저 시작해서 분사구문 이렇게 했었지. 자, keep ing 무슨 뜻? 계속 뭐뭐하다. keep to 부정사 써도 돼, 안 돼? keep notice 말고 keep to notice 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이런 뜻이었고. 그 비슷한 거, 요 밑에. busy ing 무슨 뜻이야? 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to 부정사 써도 돼, 안 돼? 안 돼. 얘도 똑같이 be busy ing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뭐다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어?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뭐 하지 말고? 남 헐뜯지 말고, 남한테 내 과오를 먼저 보여주지도 말고, 내 과오를 먼저 돌이켜봐라. 이런 내용이었고. 요, what?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왜 what 썼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면 which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위치 안 쓰고 왜 왔었을까? 선행사가 트레이스 쓰면 안 돼? 뒤에 일단 한번 볼까?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You find 발견해서 뭘 발견했어? 없네, 일단. 어차피 위치나 워시나 관계대명사로 쓰였으면 다 불완전하긴 할 거야, 그렇지? 그건 상관없고 이제 앞에 선행사 있느냐 없냐로 보면 되는데, 자 만약에 오브 위치로 만약에 썼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관계부사처럼 바꿀 수 있네. 그러면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지. 관계부사는 완전해야 되잖아. of 만약에 위치 이렇게 쓰면 뒤에 안 돼. 안 되지. 뒤에 불완전하잖아. 일단 이걸로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요 of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뭐로 왔어 얘는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처럼 왔으니까 간접? 의문 형태로 온 거지. 일단 두 가지 이제 두 가지로 알수 있어. 첫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당연히 완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너가 발견한 그 흔적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간접 의문을 온 거고. 아, 마지막 두 개. 잠깐 쉽게 해줄게. 이렇게 다 죽어가면. 자,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자, 스토리 얘기 나왔네. 이거 뭐에 대한 거였어? 영화 관한 거였어. 그치? 영화 산업에서 기술, CG나 이런 기술이 중요해? 아니면 스토리가 중요해?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였지?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지?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요 be of 무슨 뜻? I am of. 나는 믿음의 하나야. 아, be 동사 of는 소유하다 이런 뜻이었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요 대신 무슨 역할일까? 접속사는 안 되지. 일단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히 불완전해. 뒤에 완전히 불완전해. The story of movie 주어고 동사 is 그 다음에 완전하네. 그러니까 동격으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That movie did have a pretty big budget. 왜 did have 이렇게 썼어? 두 플러스 동원은. 아, 그치. 동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 프리티를 강조했다고? 그래서 뭘 강조한 거야? 아, 당연히 동사니까 해부를 강조했겠지? 그래서 이티 영화는 옛날 거야, 요즘 거야? 옛날에 이렇게 진짜 가지고 있었어. 뭘 가지고 있었어? 큰 예산을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로 기술을 떡칠했어, 안 했어? 이 예산으로 기술 석질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근데 기술이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었지. 근데 왜 이티가 성공했어? 그러한 스토리 때문에. 스토리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었지. 아, 그다음에 In order to 무슨 뜻이야? 이 비슷한 표현 뭐 있었지? 아, so as to, so that으로 바꾸면. 만약에 so that으로 바꾼다 치면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누가 성공했어? 영화가. 그래서 it succeed 이런 식으로 바꿔서 되고. 그다음에 여기 drew 무슨 뜻이야? drew가. drew는 이제 draw의 과거지. 우리를 그렸어? 우리를 그린 그림이야? 자, 드로우의 뜻뭐 있을까? 그리다도 있고. 빠지다? 빠지다? 빠지다보단 빠뜨리다. 또. 뭐, 카드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본 사람은 이제 드로우하면 카드를 뭔가 뽑다. 이런 뜻이 있어. 뽑다. 그리고 승패할 때. 승, 윈, 패, 루즈, 비기다 뭐야? 드로우였지? 그래서 비기다 이런 뜻도 있지. 드로우는 그리다, 빠뜨리다, 아,
아, 뭐 잡다, 뭐 잡아 끌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뽑다, 그리고 비기다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는 스토리야? 우리를 그리는 스토리야,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끄는 스토리야. 그치. 여기서 우리를 잡아 끄는 스토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draw는 잡아 끄는 이런 뜻이고. drew in us 하면 돼, 안 돼? drew in us. draw us in 말고 drew in us 하면 돼, 안 돼? 왜안 돼?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 같이 묶여 있는 이런 동사가 목적어를 대명사로 가질 땐 어디다 한번 써야 돼? 가운데에만 써야 돼. 자, 여기다 하나 쓸게. 아, 뭐 draw in 이런 동사와 전치사가 같이 묶여 있는 이런 동사들. 얘네가 대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땐 가운데다 써야 되고, 뒤에다가는 쓸수 없고. 만약에 여기다가 us 말고 그냥 뭐 어떤 사람들, 일반 명사를 쓰고 싶다. 일반 명사는 가운데 써야 될까, 뒤에다 써야 될까? 일반 명사는 가운데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되고. 대명사만 항상 조심하면 돼. 일반 명사는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너무 둘다 되니까. 대명사 항상 가운데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펜 놔뒀을 때, 자, 이거 집어봐 할 때, 자, 이거 집어봐 할 때, 그거 집어봐 할 때, 픽업이실까, 픽기럽일까? 기록 그렇지. 왜? 이 대명사니까. 아, 그다음에 마지막. 아프면 좀 오지 마. 아, 알았어. 아, 마지막, 인도, 딱 내용 나왔어. 여기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소음 공해가 일어났는데, 법이 없어요, 법이. 소음 공해 관련된 법이 없었어. 그치? 근데,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있어. 뭐가 있었어? 법안도 있었고. 과학적인, 뭐, 측정이나 이런 방법도 있었고. 그치? 여기서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고. 요 to control 요 to 부정사 뭐로 쓰였어? 뭐뭐 하기 위해? 어떻게 알아? 해석으로? 자, 여기서 대열로 시작했네. 얘 뭐가 특별하지? 대열로 시작했어? 뭐뭇이 있다. 얘 대열로 시작하는 문장을 왜 특이해야 돼? 다른 문장이랑 뭐가 달라? 대열로 시작하면 동사가 먼저 오고 동사 뒤에 주어가 오지.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야? specific은 특정한 형용사고. 그치. 그래서 no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까지 해서 얘가 주어지. 단수야, 복수야? no가 붙었는데 단수일까, 복수일까? no가 붙은 거는 뒤에 복수 붙여도 되고, s 붙여도 되고, 그냥 안 붙여도 되는데, 그건 뭐 영어 문장마다 그냥 달라. 그래서 그냥 s 안 붙였으면 단수 취급하면 돼. s 탈락이네. 그럼 이제 형용사나 부사나 맞네? 그러면은 요 소음 공해를 컨트롤할 법이 없을까? 컨트롤하기 위해 법이 없을까? 인도에선 소음 공해를 뭐 측정할 뭐 이런 거 방해할, 아, 미안해. 소음 공해를 조절하기 위해서 법안이 없어?
너가 얘기하는 건 소음 공해를 조절하기 위해서 법안이 없다 이런 뜻이 되잖아. 얘 뭐로 쓰였어? 어, 얘는 조종할 법안이 없다 해서 형용사로 쓰인 거지. 조심하고. 왜 have been invented 이렇게 썼어? have been invented. 여기서도 have been made 이렇게 썼네. 현재 완료랑 뭐랑 합쳤어? 수동태, 그치? 야, 여기서는 most of, 어, 왜 over 썼을까? 뒤에 더가 붙은 명사가 그렇지. 그래서 most of. 발전된 나라들, 아니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발전된 나라들, developed countries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법안들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만들었어? 과거에 만들었어? 아니면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어?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제 못 쓰는 거야? 그치,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 쭉 유지하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소음공에 대한 조사가 발명했는데 여기서 끝났어? 아니, 여전히 아마 진행되고 있겠지.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 계속 쓰는 거고. 여기도 마지막 문장 볼게. 법안이 통과돼갖고 some legislation regarding 무슨 뜻이? regardless of 무슨 뜻이었어? 뭔가 상관없이. 그러면 regarding 하면 뭘까? 뭔가 상관이 있는, 그치? 그래서 관련 있는. 그래서 소음, 아, 물, 공기, 오염과 관계 있는 법안이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얘는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똑같이 만들었지. 근데 얘서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또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였고. 그러면 관련된 regarding 말고 또 뭐 있을까? 몸에 관련된 associated도 되고 R로 시작하는 거 we lay t 들 뭔가 관련된 이런 걸로 다 바꿀 수도 있겠네. 아, 일단 올림푸스 좀 까다로운 문장들만 몇 개만 봤어. 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수현이는 어, 이따가 오후에 뭐 나중에 강의 녹화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과서 2과 빠른 해석할게.